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다고 하고요. 넘어가죠. 현주의 한문철 TV 오토바이 사망 사고. 자, 저 차가 아이고. 에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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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자, 저 차가 불박차. 아이쿠. 혼자서 슬림 난 것 같은데?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육군 대령이랍니다. 가해자가 누군데요? 이 승용차가 차선 변경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잡았다라는 거죠. 많은 오토바이 바이크 사고들이 대부분이 과속 때문이에요. 볼까요? 초록불 바뀌고 출발했고요. 차선 변경합니다. 아, 차선을 두 개를 넘었군요. 예. 차선 두 개를 넘었어요. 예. 그걸 보고 놀래서 하위 차선을 타고 가고 있던 오토바이가 예.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뭐 모자이크가 돼 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풀 장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싸리 차에 뒤에 부딪히는 게 오히려 나. 오히려 나.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여기 연석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연석. 요쪽에 있는 연석들. 요거에 빠른 속도로 몸이랑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냥 차 뒤에 뒷면에 부딪히고 날아갔으면은 뭐 골절, 뭐 분쇄 골절. 뭐 뼈 부러지고 병원에 몇 개월간 병원 신세 지고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사람이 연석에 부딪히고 거기 또 쇠 기둥도 보이거든요. 이 쇠 기둥 같은 데 부딪히면은 그냥 그대로 즉사예요. 예. 장기 파열돼가지고. 예. 아이쿠. 일단 첫 번째는 과속이 잘못됐고 뭐 오. 그러네요. 보니까 빠른 속도로 넘어지시면서 슬림 났다 그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슬림 나면서 예, 연석 쪽으로 완전히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 돌뿌리 예, 연석에 부딪히고 또 연쇄적으로 이 쇠기둥에 몸이 부딪히고 이게 직각으로 돼 있는데 이 위까지 올라탔다라는 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몸이 그 거기에 부딪히고 굴려져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아이쿠. 그죠? 예, 퉁 부딪혀가지고 위로 튕겨갖고 떨어지셨기 때문에 이건 완전 즉사죠. 예. 아마 심한 장기 파열이 있었을 걸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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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이 되네요. 예. 아, 이거 너무 안타깝다. 차라리 부딪혔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그 바이크 사고
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잔인한 그 사고였는데 혹시 그거 그 키워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예. 배달 오토바이에 오토바이로 쳐야 되나? 아, 여기 있네요. 요 사고. 요건 언제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 사고가 있었던 현장. 효고, 고베시, 다르미즈구. 고베시면은 어디죠? 일본인가요? 예. 네. 이거 몸이 절단난 사고였어요. 예. 네. 이 전신주를 지탱하고 있는 이 와이어, 쇠 와이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사람이 키가 닿지 않고 그런 곳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나. 언제 있었던 일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 나오네. 2016년 고베시에서 과속을 하던, 예, 이 딸배가 경찰 단속을 피해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망치다가 맞은편에 있는 오토바이랑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맞은편 오토바이랑 충돌해서, 근데 맞은편 오토바이랑 충돌해서 몸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예.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몸이 날아가죠. 부딪힘과 동시에. 근데 이 전신 와이어에 몸이 닿자마자 몸이 썰려 나가는 것처럼 상반신이 전철 선로에 떨어집니다. 전철 선로에. 그래가지고 이 상반신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출근 시간에 전철 운행이 한동안 멈추면서 만 명 가까이가 불편을 겪었다. 예. 근데 이 부딪힌 이 맞은편에 있던 이 오토바이는 가벼운 경상 정도만 입었다고 합니다. 예. 거의 뭐 영화 데스티네이션급으로 잔인했던 오토바이 사고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봤었던 건데요. 한문철 TV. 예, 이거는 이제 버스 운전기사분이 올리신 불박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 운전기사분께서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모르겠다. 변호사도 선임한 입장이다. 억울하다. 라는, 네, 뭐 입장을 밝히셨는데. 페달을 안 돌리는 거 보니까 전기자전거죠? 전기자전거가? 전기자전거 보이죠? 전기자전거. 네, 길 가장자리 구역선 쪽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연석 앞에. 자, 저쪽으로요. 근데 버스가 빠르게 다가오니까 놀란 거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요. 오. 근데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고 넘어졌는데 이 왼쪽으로 넘어진 거죠. 오른쪽으로 차라리 넘어졌으면 가벼운 뭐 찰가상이나 경상 정도 입었을 텐데. 왼쪽으로 그대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버스 바퀴에. 예. 아니. 예. 바퀴에 깔린 건데. 근데 이게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근데 아직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걸어놔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버스가 앞뒤로 다니는데 자전거도 못하면서 꾸역꾸역 차도로 다니는 이유가 뭐냐? 원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면은 불법이야. 차도에서 타야 되긴 함. 현행법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인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니까 모든 자전거는 차도 자전거 도로 없는 도로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이상 결국 차도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억울할 법도 하겠네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말이 나도 공감을 해. 실제로는 대부분이 인도로 다닌다. 죽기 싫기 때문에. 저렇게 위험천만한 버스랑 달릴 바에는 인도로 다니는 게 낫겠다. 사람 조심하면서. 차도 가장자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그 노란색 이제 실선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보통의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지 않고 차들이 이제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그 흙이나 돌뿌리 같은 것들도 옆으로 다 그쪽으로 가 있어. 돌무더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노면 자체도 좋지 않아. 그래서 보통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튜브 타이어야. 빵꾸 나면은 뭐 지렁이로 때울 수가 없어. 그래서 자전거점에 가져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돼. 얼마나 불편해. 가장자리는 노면도 안 좋고 또 저렇게 버스, 뭐 대형 트럭 진짜 탁상행정인 게 뭐냐면 도로가 이렇게 뭐 3차선으로 있다고 치면은 1차선은 무조건 승용차 전용이야. 버스, 트럭 이런 애들은 대형차종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 다 2차선으로 2차선 이하로 그러니까 1차선 타면 안 돼. 현행법상 그래. 자동차 전용 도로가 1차선이야. 그러니까 그 큰 버스, 트럭 같이 이 이륜차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같이 타게끔 만든 이 법이 진짜 병신 같아. 어이가 없지 않아 좀 이런 거는. 이 사건은 사실 버스 기사분이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안 밟을 수가 있나? 어떻게 밟아? 어떻게 안 밟아 이거를? 페달을 안 돌리는 거 보니까 전기 자전거죠. 전기 자전거가 네, 길 가장자리 구역선 쪽에 가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요. 전기 자전거도 이 안장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네. 예. 안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 굴리기가 수월해가지고 안장을 많이 높여놓고 타긴 하는데 그게 사실상 이렇게 하차할 때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그죠?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시죠? 예. 근데 이건 뭐 헬멧을 썼어도 즉사지 뭐. 버스에 그 크고 무거운 타이어에 머리가 깔리면은 아휴. 넘어갑시다. 예.
삼보 일배에 나선 이태원 유가족 참사 발생 300일 추모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 촉구와 참사 발생 300일 추모를 위한 삼보 일배에 나섰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삼보 일배를 한다며 밝혔다. 유가족협회 운영위원장은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소망을 빌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세월호랑은 좀 결이 좀 다르죠. 예, 이 이태원 참사랑은 좀 다른 문제죠. 예, 세월호는 수학여행 갔다가 이 정확한 책임자도 있었고, 예, 통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정말 안타까운 참사고, 이태원 참사는 조금 다르죠. 예, 예.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건 예,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대한민국의 흉악범 교도소를 따로 짓는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전국에 많이 있는데 뭐 너도 나도 다들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방이 부족할까요?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위험의 정신질환자. 이번 방안을 마련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대낮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서 국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걸 만든다는 거지. 그 가장 엘살바도르? 맞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지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대부분 이루어지겠네요. 코트 형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몽군님 고마워요. 스타급 몽군님. 아이고 방송에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982개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몽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다음에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교도소 생기면 여러분들 이 새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데 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로 만드는 거야. 여기는 뭐 인권이고 뭐고 없다. 근데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도 나오지 않아. 그 쉬쉬하는 거야. 정부가 됐건 언론이 됐건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좆된다라는 그런 어떤 악명이 자자한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 베일에 쌓여 있는 그렇지, 필리핀, 러시아, 북한 교도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근데 여러분 인권위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그 흉악스러운 그러니까 범죄도 그 수법이라든지 이런 범행 동기, 수법 이런 범행했던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언론에서 다루고 나면 이게 씨발 우리가 감정입이 안 될 수가 없어.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허망한 삶을 산 거고 진짜로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강간을 당하고 토막살인을 당하고 아 진짜 골 때린다. 그 DJ 소다 그 일본에서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 약간 몸매가 많이 드러나는 노출이 과다한 그런 복장을 하고 이 펜스 앞에서 예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다가갔죠. 예 계단이 좀 있었죠. 한 계단 두세 개 정도 거기서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어떤 사인을 하, 그 제스처를 취하는데 태국인가 거기서는 소다님을 안 만졌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소다님의 가슴을 만졌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어쨌건 DJ 소다는 야한 옷을 입었지만 야한 옷을 입었다 그래서 만질 권리가 있어요? 아주 구시대적인 개씹 한남스러운 그런 예, 발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한 옷을 입고 다닌다 시선이 갈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만지는 건 만진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일남이죠. 예. 그래서 그 가트라는 그 유명 일본 유명한 그 연예인도 얘기를 했죠. DJ 소다가 뭔 잘못을 했냐? 노출이 과다한 여성의 복장을 보고 누가 만지느냐? 요것도 꽤나 시끌벅적했었죠. 왼쪽이 일본이고요. 오른쪽이 태국입니다. 태국에서는 제스처만 취할 뿐이지
근데 이런 행위를 보고 뭐라 그래? 그 이런 콘서트장 같은 데서 팬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 무슨 행위라 그러지? 이거 보고 전문 용어로 팬들이랑 뭐 팬 서비스 정도 라고 하면 되려나? 팬 서비스 정도. 그죠? 팬 서비스지. 그지? 호응을 유도하는 팬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죠? 예. 제가 좀 가리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태국을 봐봐요. 아무도 안 만져요. 그죠? 예. 이 노출의 수위는 오히려 태국 쪽이 조금 더 노출 수위가 더 있는 듯. 예. 근데 일본을 볼게요. 끌어당기죠. 팔 끌어당기고 가슴 만지고 그러죠. 얼굴 다 나왔죠. 네. 놀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죠? 당황했겠죠. 근데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죠. 뭐 프로정신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각트가 그랬죠. 누가 어떻게 입든 개인의 자유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만짐 당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 당하는 게 나쁜 것 같은 이야기. 그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잘못했다. 되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예, 아주 잘못됐죠. 각트가 약간 좀 일본의 이승철 같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리고 지브리 고양이 보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지브리 유명하잖아요. 그 고양이 보은 애니메이션의 감독이 DJ 소다 성추행 이 사건 자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핫해요. 예, 한국의 유명 여자 DJ가 뮤직 페스티벌에서 남 관객들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 DJ 소다가 말하는 성피해라는 거 대놓고 꽃뱀짓 한 거 아니야? 유혹하길래 친해졌더니 무서운 사람 찾아와서 돈 뜯어내라는 거. 페스티벌 주최자는 그 여자 짓거리에 가담하지 않는 편이 좋음. 트위터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예, 각트랑은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힌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여론이 좀 분분해요. 예. 보통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은 이제 만진 새끼가 잘못됐다고 하죠. 뭐 단적인 예로 그 강남에서 비키니 복장하고 그 보스제이라는 그 라이더 유튜버가 있는데 할리를 타죠. 예, 둘이 이제 비 오는 날에 라이더는 우통을 벗고 헬멧 쓰고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 앉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은 텐덤한 상태에서 강남 한복판을 돌아다니다가 복장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뭐 벌금 300만원 때려 맞았긴 했는데 그 복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곳에 또 라이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엉덩이 만졌던 새끼가 있어요. 엉덩이를 톡톡 이제 좀 그 뭐랄까 엉덩이를 착착 했어요. 엉덩이를 찹찹 때렸어. 근데 그게 이제 영상에 잡혔고 그래서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하면서 전 커뮤니티에 많이 이제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이 새끼가 선을 넘어갔고, 어, 이거 나다. 어, 이거 나다. 그리고 그분의, 저, 그 모델분, 뒷자리에 앉았던 그 모델분의 인스타그램에다가 DM으로 보냈죠. 어, 누나, 엉덩이 내가 만졌는데, 어? 어 죄송해요, 했는데. 아, 괜찮아요. 뭐, 용서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새끼가 선을 넘고 거기다 계속, 어, 뭐, 음흉하게,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DM으로. 어, 찝쩍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고소 먹었다 그래요. 예. 요 사람. 예. 어, 이 사람 대놓고 엉덩이를 만지고 마지막 야스는 언제였어요 하면서 DM 보낸 남성을 고소했다. 예. 처음에 용서하는 쪽으로 기울였었는데 그 이후로 선을 넘은 거지. 예.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 히히. 미친 거죠. 어, 개념 존나 없는 거지. 예. 아씨. 골 때리죠. 존나 골 때리죠. 봐줬으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간 거지. 예. 아, 이건 존나 선 넘네. 그래가지고 고소했대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의식 수준이 더 높은 듯. 페스티벌에서 어떤 복장을 입었건 만질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저 DJ 쏟아보고 잘못했다. 어, 왜 어그로 끄냐. 네가 그런 복장을 입은 게 네 잘못이지. 굉장히 좀 예,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정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좀 설명이 좀 길었죠. 일본에서 성추행당한 DJ 소다 사건이 결론이 납니다. 일본의 100만 유튜버 방송에 결국은 나와요. 신상 털렸겠죠. 그래도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야, 저 새끼들 신상 까자. 저 새끼들 얼굴 다 나오는데 저거 누구야? 어? 이런 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어? 이런 수준 낮은 더러운 일남 새끼들 저거 잡아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얘네들의 신상이 밝혀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자기네들도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100만 유튜버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이 너무 커졌으니까 언론에서 막 떠들고 막 이래버리는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 이슈, 거리가 돼버리니까 100만 유튜버 방송에 나와서 사죄하고 자수를 합니다. 압박이 가해졌겠죠. 지금 인터넷 그 흐르는 그 기류를 보면은. 그래서 가해자가 만 20살, 21살, 예. 이 얼굴이? 무튼 소다 씨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해서 페스티벌 주최 측에서도 이미지 실추를 시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유튜버가 묻습니다. 왜 만졌어요? 아, 예전부터 DJ 소다님의 팬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만진 거죠. 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 몸을 맡길게요. Go with the flow. 뭐?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대요. 네.
이건 뭐 무슨 일이에요? 시청자를 살해한 DJ? BBJ? 뭐 어디 플랫폼이야? 어우 길다. 요약. 20대 시청자가 있었다. 그 20대 시청자는 가출을 했는데 뭐 의지할 곳이 없어 인터넷 방송 BJ와 함께 거주를 했다. 방송인의 배우자를 쳐다보고 추행했다며 BJ와 배우자 그리고 그 BJ 주변 일당들이 20대 시청자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살인을 한 후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집에 감금을 시켰다. BJ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청소년 공범 장기 15년, 단기 7년, 보호관찰 5년,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 단기 1년, 배우자는 징역 2년. 아, 미친 곰탱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 하쿠나는 뭐야? 나도 아예 처음 들어보네. 와, 근데 진짜 암울하고 좀 더러운 소식밖에 없다. 요거 좀 궁금했는데 김소혜 학폭 논란. 김소혜 오랜 공백을 깨고 이제 복귀를 하는군요. 학폭 관련 논란을 법적 대응까지 마쳤지만 이미지 회복은 아직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김소혜라는 친구가 꽤나 귀여운 이미지로 인터넷에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찰나에 학폭 논란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오피셜로 뜨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라고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는 그 찰나에 확실한 팩트는 어쨌건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프레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편견이 아니죠. 네, 어쨌건 팩트는 팩트인 부분. 네. 아우 길어. 뭘 이렇게 길어. 김소혜가 그 징계까지 받았었다 라는 것은 오피셜이다. 예, 그죠? 자, 이건 또 뭐예요? BJ 뭐 음란, 태국 음란 방송 유튜버 구속. 예, 뭐 뭐죠?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오늘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20대 유튜버 A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한 수익 1,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몽무리가 누구야? 동남아 여행과 관련된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 여자들은 뭐한 애들이었나? 유흥업소 종사자들, 여자들이 강제로 촬영했나? 돈 받고 응해줬다. 성기 노출이나 나체한 모습이 있었나? 없었다. 그럼 무엇이 위법인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와 행동과 속옷 노출, 음담 패설, 가지고 음란물 유포죄 위반이라며 구속을 한 것이다. 연령 제한 없이 방송에서 청소년들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던데 이건 잘못한 게 맞다. 근데 문제는 연령 제한을 걸어놓고 성인만 시청하도록 하게 했어도 여전히 음란물 유포죄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 결론은 실상을 까고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입건하고 구속까지 했다는 게 나라 망신이다. 음란물 유포죄는 개쓰레기 악법. 뭔 개소리야. 아니 이거는 19세를 걸면 되는 거 아니? 업소녀랑 방송 이외에도 길거리 여성들 거저르사 보이는데도 계속 따라가면서 추파 던지는 거, 호텔에서 직원한테 제발 나랑 데이트해달라고 추근덕거리는 거, 태국의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어버렸다. 태국 BJ 방송인이 와서 우리나라 여자들 길거리에 말 걸고 싫다는데 집요하게 와서 인스타 아이디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좋게 못 보잖아. 그 동남아에서 동남아 어떤 그 등지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좀 그런 음란 행위 뭐 이런 것들 이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유튜브가 아무래도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좀 벌어지는 그런 방송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한국인 인터넷 방송인들이 한국인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거 뭐죠? 뒷수갑을 채웠다라는 게 이제 손을 뒤로 해가지고 수갑을 채운 거죠. 연행된 60대가 의식불명이다. 뭔 말이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60대 피의자가 경찰이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되어 버렸다. 해당 피의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가지고 경동맥이 손상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제 집안에 출동해가지고 집 밖으로 빼내가지고 가족들과 분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A씨가 아내 어머니 있으니까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밀쳤는데, 이 밀침당한 경찰이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데, 이 체포를 하는 와중에 팔을 잡아가지고 뒷수갑을 채워서 제압해서 연행하는 이 과정. 근데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서 잡아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순찰차로 끌고 갔다.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kg에 왜소한 체격으로 전해졌다. 지구대 도착하고 나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발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원을 불렀고, 구급대원은 이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의식 여부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발 부위에 대해 치료를 끝내고 119 구급대원들은 철수를 했는데, 이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에 간이 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있다가 오전 2시 42분쯤에 경찰서로 이송이 됐다. 경찰서로 이송이 되고 A씨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한 차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A씨를 피의자 대기석에 있도록 대기시켰는데, 거기서 4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7시쯤에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서 경찰은 오전 7시 23분쯤에 119에 또 신고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됐다.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증상인 것으로. 굉장히 크네. 그래서 이 CCTV 이송 과정에 찍힌 영상을 분석했는데 경장이 보기에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래서 독직 폭행 혐의로 B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기 발령 및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 근데 솔직히 이거는 경찰 잘못 아님? 그 경찰들이 연행할 때도 뭔가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존나 과도하게 목을 확 눌러갖고 경동맥에 손상돼가지고 사람이 장애를 입었는데 경찰관 잘못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 잘못이야? 가정폭력을 저지른 건 가정폭력을 저지른 거고. 제압을 할 때 과잉 진압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네. 키가 160 남짓에 몸무게 48kg래잖아. 남자 키가 160에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면 엄청 왜소한 건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게 난 들어갔다고 보는데. 좀 감정이입한 것 같아. 경찰 잘못이라고 봐요. 이여름이 누구예요? 2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고? 한재림 감독은 많이 들어봤어.
근데 배우 이여름은 처음 듣네. 야, 21살이면 이거 뭐.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아, 비상선언에 나왔었구나. 비상선언의 감독이구나. 근데 한재린 감독님은 비상선언 진짜 별로 못 만드셨던데. 관상은 괜찮았는데 비상선언 진짜 별로였음. 이런 화려한 정말 이 라인업, 이 출연진들 라인업 좀 봐.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세 명 나왔으면 올킬이지 뭐. 연기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점에 있는 권위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캐비어로 알탕을 끓일 생각을 했을까? 존노잼인 보지 마세요. 예. 그 저 봉천동에서 여고생 실종됐었는데 며칠 뒤에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숨쉰 채로 발견됐다고. 뭐에다가 뭐 어떻게 됐죠? 뭐 어떻게 된 거지? 나 이거 좀 궁금하네. 나흘 만에 찾아. 김지혜 양. 서울 영등포구에서 김양을 찾았다. 집 나간 거지? 야라이씨. 단순 가출이래. 하도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다행이네. 다행이지. 뭐 보통 이제 실종됐다 그러면 거진 다 죽어서 나오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슈를 해볼게요. 권은비. 요즘 엄청 핫하죠. 워터밤으로 인해서 약간 좀 섹시한 컨셉의 여자 가수들의 등용문이 아닐까? 워터밤은 선아래 선미, 그리고 그 전에 현아가 있었고 선아, 현미, 권은비, 선 선미. 네. 선미, 현아. 그지.
근데 뭔가 특정 표정에서는 약간 좀 뭔가 좀 너무 눈이 풀린 것 같은데. 나도 좀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난 노래는 못 들어봤어. 권은비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많아?